처음 뵙겠습니다. 한대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준입니다. 앉으시죠. 예. 갑자기 뵙자고 해서 놀라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건강이 별로 안 좋다고 들었는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요즘엔 좀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은 오늘에야 제가 누워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집사람에게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시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양쪽 집안 인연이 이렇게 가깝더군요. 어찌됐거나 저희 집 애들 때문에 유감독이나 유팀장 사표까지 쓰게 되고. 네? 모르셨나요? 아, 현수가 회사를 옮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쪽 집 애들 때문이란 얘기는... 아, 모르시는군요. 네, 무슨... 어, 동서 나야. 네, 형님. 저기 오늘 동서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그이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그러시던데. 아니, 우리 그이가 아주버님을요? 아니 왜? 동서도 모르는 일이야? 네, 저도 몰랐어요. 나도 궁금해서 걸었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 글쎄요, 형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기, 알았어. 뭐, 이따 들어오시면 알게 되겠지, 뭐. 어, 그래. 알았어. 끊을게, 동서. 아빠가 지수 씨 아버님을 만나셨대요? 어. 얘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혹시 지수가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네, 재혼 전에 얻은 제 딸입니다. 한 작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몰랐습니다. 현수랑 그런 사이였는지는. 네, 원장님 편찮으셨던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 전 또 사모님께 전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셨나 보군요. 회복되자마자 경황이 좀 없어서요. 원장님 편찮으셨던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 저 그럼 현수 일로 보시자고 한 건가요? 아, 뭐 그것만은 아닙니다. 유 팀장 일로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아, 그 얘기라면 좀... 그렇습니다. 뭐 지수한테는 아무 말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희 딸로 키우기로 한 것 말씀이시죠? 아, 그 유 팀장이 사표 쓰게 된 일은요? 네, 그쪽 집 따님하고 트러블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옮겼다고. 이왕 모르고서 알기로 한 거 지수가 혹시라도 알게 될까 봐 이번에 사표 쓰는 문제에 대해서 전화 집사람이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지수가 알게 돼봤자 상처만 될 거고 그리고 제수씨 아니 저 사모님 의견도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수 잘 데리고 살겠습니다. 아무튼 유 감독이나 유 팀장 일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참 유능한 직원들이었는데 이렇게 그만두게 돼서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거 제가 결례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몸이 많이 회복되시고 일에도 복귀하셨다고 들어서 좀 상의 좀 할까 했는데 저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우신 것 같네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오셨어요? 네. 아버님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어, 그래. 오빠는요? 오빠는 왜 안 와요? 저기 그이가 저기 급히 피치 못할 약속이 생겨서요. 일부러 안 오는 건 아니고요? 아이 참. 아, 그렇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 집을 나가서 며칠 만에 들어오셨는데. 용선아. 아버지는 뭐 숨길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 뭐 집에 별거 없고? 예, 그럼요. 아버님 집으로 가세요. 아니, 아니다. 예, 당분간 여기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범 감정 정리될 때까지 여기서 나 지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부딪혀봐야 얼굴 대하면 서로 마음만 상하고. 저기 애비가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그렇죠. 속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버님도 잘 아시잖아요. 알아, 알아.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아버지, 그냥 여기서 저희랑 살아요. 오빠가 집 판다고 그럴 때부터 저는 알아봤어요. 아버지 성격에 편하시겠어요? 완전 바늘방석이지? 잠깐. 그이에요.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아, 어디긴 어디야. 아가씨 댁이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집에서 봐. 뭐래요? 온대요? 아니 저기 저한테 급한 볼일 있다고 급히 좀 보자 그래서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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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빠 진짜 너무한다. 난 괜찮으니까 얼른 가봐라. 아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별 면목이 없습니다. 가봐. 언니 잠깐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오빠한테 가서 전하세요. 아버지 여행 갔던 거 아니었어요. 네? 아버지 그냥 서울에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셨다고요. 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행 간다고 그러고 집을 다 나서셨겠어요. 양평에서 그냥 호젓하게 노후 즐기실 분이 오빠네 사정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갈 곳 없게 만들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언니도 그래요. 어,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 집 나가신지 뻔히 알면서 찾아 나설 생각 안 하고 그러고도 잠이 오든가요?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전들 속이 편했겠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러겠어요. 언니 여러 가지로 힘드신 거 저도 다 아는데 정말 오빠랑 언니랑 이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 가세요. 그리고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어린애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 붙잡고 아버지 더 이상 속상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오빠, 정말 감동적이다. 고맙다. 저번 작품